태종 16 14권 태종 7년 8월 6일 정미 두 번째 기사 1407년 명령나고년 대관과 형조에서 민무구 등의 죄를 청하다. 민무구 민무질 신근례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 16 14권 태종 7년 8월 7일 27일 무신 첫 번째 기사 1407년 명령나고년 달이 태미온을 범하다. 태종 16 14권 태종 7년 8월 27일 무신 두 번째 기사 금주령을 거듭내리다. 헌부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임금이 헌부의 소를 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청하였다. 헌부의 장신에 의하여 각사의 병술과 영접, 전송, 사신, 다탕을 빙자하여 허비하는 따위의 일은 일절 금지하고 조방과 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어지럽게 구는 대소 원리를 또한 교찰하게 하되 다만 늙고 병들어서 약으로 먹는 것과 여리에서 술을 팔아 살아가는 단란한 자는 이 한계에 두지 않도록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 16 14권 태종 7년 8월 27일 무신 세 번째 기사 강음현에서 사람이 벼락을 맞다. 태종 16 14권 태종 7년 8월 28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금과 은을 녹여 환약 요대 서와 따위에 도급하는 것을 금지하다. 의정부에서 상언하였다. 금은 본국에서 나지 않는데 하물며 금은을 녹여 도금하면 다시 쓸수 없으니 천물을 헛되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송나라 조정에서 분명히 금령이 있었습니다. 빌건대 이제부터 4대 물건과 각 품의 요대와 환약에다 입히는 것 외에는 무릇 금은을 녹여 도금하거나 서화에 입혀서 꾸미는 따위에 이를 엄하게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금은의 배를 징수하고 율에 비추어서 죄를 논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 16 14권 태종 7년 8월 29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개품사 서장관 정치가 돌아와 왕후가 죽었다는 명나라 예부의 고시 임금이 맞아서 묻기를 예부에서 무슨 말을 하든가 하니 대답하였다. 예부가 말하기를 김성이 먼저 황제께 주문하기를 만산 군민 아내는 관사의 천이라 청탁하여 속인 것이 많습니다. 하였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또 묻기를 황제가 너희들을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든가 하니 대답하였다. 후하게 대접하였습니다. 신설미수는 황제께 시연한 것이 세 번이고 또 별도로 상사가 있었습니다. 예부 낭중과 황간 두어 사람으로 하여금 신 등을 인도하게 하여 부루와 관사의 경치 좋은 곳을 두루 구경시키고 매양 경치가 좋은 곳에서는 잔치를 베풀어 먹이었습니다. 또 황제가 서 강문에 나와서 설미수에게 명하기를 너희 나라는 말이 산출되는 땅이니 돌아가 너희 임금에게 말하여 좋은 말 3,000피를 내게 가지고 오면 짐이 호부의 포견으로 요동에 보내어 그 값을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또 말하기를 너가 안남을 평정한 조서를 보았느냐고 하므로 설미수가 대답하기를 신이 서울을 떠난 지 수일 뒤에 사신을 길에서 만났으나 그 자세한 것을 배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 하니 황제가 말하기를 그럴 것이다. 너에게 자세히 말하겠다. 처음에 안남의 적신 여창이 왕위를 계승하기를 청하고 말하기를 국왕 진일규가 아들이 없는데 신이 그 생질입니다고 하였다. 짐이 생각하기를 나라에는 하루도 군장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입후하기를 명하였는데 그 뒤에 진일규의 손자가 도망해 왔으므로 여적이 짐을 숨기고 왕위를 도둑질한 것을 알았다. 조금 뒤에 여적이 진일규의 손자가 명나라 서울에 있는 것을 알고 그를 세워서 후사를 삼기를 청하였다. 짐은 늙고 진실한 무인이라 참말을 곧이 듣고 조관으로 하여금 진씨의 손자를 거느리고 그날에 돌아가게 하였는데 여적이 복병하여 이를 죽이고 포악함이 더욱 방사하여 짐이 부득이하게
장수에게 명하여 토벌하여 오랜만에 적궤를 잡아왔다. 짐이 들이니 너희 임금은 그를 잃는 사람이라 하니 여적이 완악하기 심한 것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짐들어 군사에 부지런하여 멀리 정벌하였다고 할 것이다. 너가 돌아가서 짐을 위하여 자세히 왕에게 고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듣고 그게 무슨 말이냐? 황제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배신에게 또 후하게 대접하였으니 어찌 감히 명령을 어기겠는가? 고황제 때는 비록 그 값을 주지 않더라도 말을 자주 바쳤었는데 하물며 이제 장차 그 값을 주는 경우이겠는가 하고 곧 지는 관마색을 설치하고 참찬 의정부사 유양 공조판서 유용생 총재 김계지로 제조를 삼았다. 정치가 예보의 고시를 가지고 와서 왕후의 승하한 것을 보고하고 또 황제의 의관 의장 궁실 영주의 모를 모두 소로 꾸몄다고 말하였다. 그 고시는 이러하였다. 영락 5년 7월 초사일에 대행 황후가 붕서하였는데 지금 마땅히 행해야 할 사리를 열사하여 문무관원인 등에게 고시하여 알려서 시행케 한다. 1. 명나라 서울에는 문무백관은 본월 초 6일 아침에 각각 소복 각각대 오사모를 갖추고 사선 문 밖에 다다라 공림예를 가 끝나면 봉위례를 행할 것. 초 8일 아침에 각관은 소복하고 효복을 가지고 우순문 밖에 다다라서 입고 성복을 기다려서 사선문 밖에 들어와 공림예가 끝나면 나가서 효복을 바꾸고 봉위례를 행하여 끝나면 각각 효복을 가지고 나갈 것. 초 9일과 10일의 예도 같다. 인하여 본 아문에서 재숙할 것. 효복은 예제 집료 내에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참채를 입는다는 것에 의하여 참채를 입는 것으로 이번에 합의함. 1. 명나라 서울에 있는 문무사품 이상 관원의 명부는 본월 초 7일 아침에 각각 소복하고 금은 주취, 지분, 장식은 사용하지 못하고 서화문으로 들어와 사선문 안에 나와서 기다렸다가 공림예를 행할 것. 초 8일에서 10일까지 3일 동안 새벽에 각각 소복하고 효복을 바꾸고 봉위예를 행하여 끝내면 각각 효복을 가지고 서화문 안에 들어와서 입고 사선문 안에 이르러 기다렸다가 공림예를 행할 것. 효복은 마두 개두 마포 개두 마포 장삼 마포 장군 마포 해를 쓸 것. 1. 명나라 서울에 있는 청제 관원 판사관 김 감생 생원 인재 이전 승도 방상장 등의 사람은 관복에 상복하고 그 나머지는 소복하고 모두 순천부에 다다라 3일 동안 거해할 것. 1. 명나라 서울에 있는 군민은 3일 동안 소복하고 부인은 소복하고 장식을 하지 않기를 모두 본월 초 8일부터 시작하여 10일에 이르러 그칠 것. 음악을 정지하고 도사를 금하고 가취를 금할 것. 영주는 대궐 안의 기둥이고 소는 흰색을 말하고 효복은 상복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일 시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소복을 갖추고 명나라 대행 황후를 위하여 그 애례를 행하다. 임금이 소복에 오사모 헛각대를 갖추고 백관을 거느리고 대행 황후를 위하여 그 애례를 행하였으니 상을 들은 이튿날이었다. 각도의 관찰사와 수령도 또한 상을 들은 이튿날 새벽에 소복 오사모 헛각대로 사베례를 행하고 3일 동안 거해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일 시내 두 번째 기사 비전주 병호도 대관 금덕정과 준주태수 원원규가 포로를 돌려보내다. 각각 사람을 쉽게 붙잡혀 갔던 사람을 돌려보내고 예물을 바쳤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일 시내 세 번째 기사 대감과 형조에서 대궐에 나와 다시 민무구 등의 주의를 청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일 시내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영웅부의 호강과 지록의 과수를 상정하다. 동반 내부는
도부사로 고쳐 소경이 일원인데 오품이고 승이 일원인데 육품이고 주부가 일원인데 칠품입니다. 예의사 산정사는 병합하여 전례사로 만들어 사가 일원인데 오품이고 부사가 일원인데 육품이고 직장이 일원인데 팔품이고 녹사가 일원인데 구품입니다. 도진사는 장년사로 고쳐 사가 일원인데 오품이고 승이 일원인데 육품이고 주부가 일원인데 칠품입니다. 장안부는 장흥부로 고쳐 특흥부, 순안부, 부흥부, 흥안부, 흥인부와 더불어 오부를 만들어 각각 사가 일원인데 오품이고 주부가 일원인데 육품이고 녹사가 일원인데 구품입니다. 장작시 영작원은 병합하여 영선사로 만들어 사가 일원인데 오품이고 승이 일원인데 육품이고 주부가 일원인데 칠품이고 녹사가 일원인데 구품입니다. 정설서는 영송서로 영송대도감은 장선서로 고치고 진설서 대관서는 합병하여 전빈서로 만들어 각각 영이 일원인데 오품이고 승이 일원인데 육품이고 주부가 일원인데 칠품이고 직장이 일원인데 팔품이고 녹사가 일원인데 구품입니다. 전빈서만은 녹사 일원을 더합니다. 여러 학원은 승이 일원인데 육품이고 주부가 일원인데 칠품이고 조교가 일원인데 구품입니다. 의학은 승이 일원인데 육품이고 조교가 유원인데 구품입니다. 사원서는 전주서로 고쳐 영이 일원인데 육품이고 직장이 일원인데 팔품이고 녹사가 일원인데 구품입니다. 전 옥서는 사옥서로 고쳐 영이 일원인데 팔품이고 승이 일원인데 구품입니다. 대창서 염점은 병합하여 사창서로 만들어 영이 일원이고 육품이고 승이 일원인데 칠품이고 직장이 일원인데 팔품이고 녹사가 일원인데 구품입니다. 정한 숫자가 60원인데 전과 비교하면 16인을 태그한 것입니다. 서반, 진, 북위, 1령, 2령, 3령에 각각 중랑장이 1원이고 낭장이 2원이고 별장이 3원이고 산원이 4원이고 대장이 5원이고 대정이 15원이고 권지 대정이 15원이고 대장 대정 이상이 정한 숫자가 90원인데 전과 비교하면 54인을 태그한 것입니다. 지록 5품은 매 1원에게 6결을, 6품은 5결을, 7품은 3결 50복을, 8품은 2결 50복을, 9품은 1결 50복을 주어 총계가 415결입니다. 권지 대정은 도목에서 천전되어 실찰을 받은 뒤에야 녹을 주는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지목은 녹을 주는 전지이고 실차는 각 품계에 정해진 숫자 안에 들어가는 정식관원. 이 경우에는 지록의 과수를 받으나 임시직에 해당되는 예차일 때는 지록이 없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일 시내 다섯 번째 기사. 일본 다다량 특웅의 객인이 대궐에 나와 하직하니 대장경 일부를 주다. 덕웅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외적이 남양부 염장에 침입하고 좌총도를 노략질하다. 9인을 죽이고 1인을 사로잡아갔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서북면 도순문사 이규철이 도내 시위패 및 이군의 개선 대책을 계달하다. 그대로 따랐다. 계달은 이러하였다. 연호군정의 원수는 호수와 봉조기 모두 54,837명입니다. 이 가운데 갑사 유호 향참호 선군을 제외하면 시위군이 40패인데 호주와 봉조기 모두 9,263명이고 입군이 14익인데 호수와 봉조기 모두 23,012명입니다. 신이 각패 각익의 입역하는 형편을 보건대 시위군은 봉족 3,4명을 정하여 주고 40패 가운데 매달 2패씩을 2년에 한 번씩 서울에 올려보내어 한달 동안 시위하도록 하며 각익은 14익으로
서 중국의 사신과 매달 왕래하는 본조의 사신을 요동까지 호송하고 영접케 하여 윤차로 왕래함으로 사람과 말이 함께 지쳐서 실용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각패 각익의 군마가 그 수고하고 편안한 것이 고르지 못하여 분개하고 원망하는 바가 없지 아니합니다. 빌건대 전례에 의하여 각익은 그대로 두되 군마가 실한 사람으로 묶어서 정하고 1500호는 그 중에서 청렴하고 장용한 자를 뽑아서 정하고 매 3익에 단련사 1원을 정하여 자하해서 익 중의 모든 일을 고찰하게 하고 천으로 하여금 용솔하게 하여 한 코뱅이 돌면 다시 시작하는 식으로 하여 서울에 올라가 시위하는 일과 요동까지 영접하는 일을 윤차로 하는 체제를 정해 수고롭고 편안한 것을 고르게 하여 민심에 부응토록 하소서.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정부에서 의논하였다. 한결같이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되 매 1익에 전후 3원을 두는 체제를 정하여 군사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무릇 군인을 차발하는 따위 일은 한결같이 단련사에게 품하여 명령을 받도록 하고 전후 등이 군사를 해이하게 하여 패단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면 단련사에게 맡겨 고찰하여서 도승문사에게 보고해 논조케 하되 일정한 법식을 삼도록 하소서. 단련사가 만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에 따라 사정을 쓰는 것이 현저하게 드러난 경우가 있으면 중재에 따라 논제하게 하소서. 연호군정은 나라의 역사에 동원하는 지방군정이고 시위패, 별패, 의군, 선군이 모두 이에 포함되었다. 호수는 옛날 군정 가운데 입역할 책임을 지는 정정. 봉족은 군정 가운데 출력하지 않고 호수의 집안일을 돕는 여정을 말하고 유호는 유학을 업으로 삼는 유생의 호를 말하고 향참호는 각 지방 역참에 입마한 호를 말하고 단련사는 조선 초기 각 주군의 군사를 맡아보던 정종 삼품의 무관직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청주의 축성공사가 끝나다. 이직이 막관인 전 지의주사 황길지를 보내어 성사는 역사가 끝났다고 아뢰니 황길지에게 표리를 주고 대오군 심정에게 선언을 내려주어 이직을 위로하게 하였다. 청주는 북청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2일 임자 네 번째 기사 개성 유사의 늪건전과 공회전을 둘다. 어정부에서 아뢰기를 개성 유사는 중국의 사신과 본국의 대소 사신을 접대 아닌 늪건전과 공회전을 각 사회의 예에 의하여 절급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3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우레와 번개가 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병조의 건의에 따라 군사의 건칙 및 성묘에 관한 규정을 세우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삼군의 갑사가 향리를 떠나 친척을 버리고 시위에 들어와 충장되어 여러 해가 되어도 돌아가 근친하지 못하니 그 정리가 불쌍합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갑사로 하여금 3년 만에 한 번씩 돌아가 근친하게 하고 그 부모가 이미 죽은 사람은 근친하는 예에 의하여 돌아가 분묘를 성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4일 갑인 두 번째 기사 병조 건의로 각도의 시위 별패를 11월 1일부터 다시 번상시키기로 하다. 금년에 농사일이 이미 끝났는데 각도의 시위 별패를 놓아 보내어 농사를 짓도록 하였으나 여지껏 번상하지 않으니 시위가 허소합니다. 빌건대 오는 10월부터 시작하여 번상에 해당하는 자는 일제 모두 서울에 올라오도록 하고 경상도 전라도만은 화곡이 결실하지 못하였으니 전에 정한 액수에서 반을 감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가하다. 11월 초 1일부터 시작하여 아랜 것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덕수궁에 나아가 중국에 조연하는 것을 고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5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처음으로 삼군의 방패를 만들어 지급하다. 그 모양은 늘판으로 둥글게 만들기도 하고 길게 만들기도 하는데 모두 안쪽으로 오그라들었다. 모두 안쪽에는 가죽으로 싸고 오체를 베풀어 나두를 그렸고 그 가운데 머리 위에는 동경을 장치하였다. 보조를 시켜 왼쪽 손으로 이것을 잡고 자기 몸을 가리게 하고 오른쪽 손으로는 칼을 잡고 마병의 앞에 서서 수병이 되어 진퇴 용약하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5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충청도 정해현을 여미현에 합하여 해미현으로 칭하고 다시 관물을 두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도호관찰사의 정장에 의거하면 정해현은 비록 인물이 조잔하고 산망하였지만 이산 순성 남포 삼진의 대령 아래 중앙지대로서 사람이 없는 광활한 요충지에 해당하고 또 완고하고 실한 석성이 있고 현이 몽웅역에 속하여 왕래하는 사객을 맞고 보내는데 가장 긴요한 곳입니다. 만일 불우의 환이 있을 때는 정해현의 영경 지역뿐만 아니라 홍주의 고구, 운천과 서주의 동촌에 사는 백성들이 모두 석성에 들어가서 피란할 수 있습니다. 빌건대 정해현을 여미현에 합병하여 다시 관물을 두고 해미현이라 부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산은 덕산이고 순성은 태안이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아침에 달이 남두성을 범하고 짙은 안개가 끼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천추사 노환이 의주에 도착 황제가 세자의 조현을 허락한다는 급보를 올리다. 의주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치보하였다. 황제가 세자의 조현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신등에 명하기를 내 나라 세자가 바다를 건널 수 없으니 북평부의 길을 경유하여 오도록 하라. 너희들이 돌아갈 때 또한 이 길을 경유하여 먼저 도로의 험하고 평이한 것을 살펴보고 돌아가 국왕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황제가 또 총병관 왕구와 춘산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요동에서부터 세자를 호위하여 명나라 서울에 이르도록 하고 인하여 노차에서 공옥하는 것을 감시하게 하였습니다. 또 요동도사에 칙령을 하여 조연하는 행 중에 만일 갖추지 못한 것이 있거든 수시로 판비하여 호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임금이 듣고 대단히 기뻐하였다. 좌정승 성승린 등이 대궐에 나와 하례하였다. 노환이 명나라 서울에 도착하여 예부에 나아가 양함나의 자문을 받았었는데 또 수일 뒤에 병부의 무선 청리사 낭중이 노환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가지고 온 양함나의 자문의 일은 건주위에 쓰는 아뢰기를 홍무 33년경에 그 사람들이 그대 나라 지면으로 갔다고 하였는데 그대 나라에서는 도리어 홍무 23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모두 우리 대국 사람이고 우리 당상 대인입니다. 예부 대인이 그대 국가가 치성스럽다고 모두 말하니 혁제 연간에 도망하여 간 사람을 모두 보내오도록 하시오. 그 사람들이 무엇 그리 기뇨할 게 있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그대 나라에서 이 자문을 잘못 행위하였습니다. 태조 상위께서 당초에 입법한 효율례의 일관의 구당은 그러한 취지가 아니고 요동 사람이 달아나서 절강에 있거나 절강 사람이 달아나서 산동에 있으면 그 고울에서 부적하여 당차하라는 것이요. 외국에 도망가 있는 것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당은 이를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관과 형조에서 연명으로 민무구 등 3인의 죄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임금이 편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다가 친히 지사 간원사 한웅
사헌, 지평, 진호에게 친히 일렀다. 너희들은 민무구 등의 금장의 마음이 이미 나타나 마땅히 불충으로 논하여야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삼족을 멸하도록 청할 것이지 지금 다만 직천만 거두기를 청하는 것은 왜인가? 지신사 황희가 아뢰었다. 삼성의 상소는 직첩을 거두고 율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지난번에 내가 만 개의 번다한 것을 실하여 세자에게 전의하고자 할때 민무구 등이 이것으로 인하여 내 아들을 보좌에 세우고자 한 것이지 다른 업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지금 노권을 거두고 외방에 안치하였으니 이미 그 죄에 충분한 것이다. 하물며 이 사람들은 중공의 지친이니 어찌 형을 더할 수 있겠는가? 전조 말년에 은관이 탄핵하는 것이 모두 권신의 뜻에 아부하는 것이었다. 우리 태상왕께서 도총재 군사를 거쳐 즉위하시자 여러 신하들의 진정과 거짓이 혹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때 대관들이 남원의 집에 출입하면서 비평 탄핵하고 개청하는 것을 오직 남원의 지시에만 따랐었다. 나는 생각한데 간관이란 임금의 허물을 보충하고 헌불한 백관을 휘찰하는 것이니 이를 옳고 그른 것을 한결같이 자기의 소견으로 하는 것이고 그 직책인데 무슨 까닭으로 재상의 집에 모여서 밤낮으로 사사로이 의논하여 그 약속을 받아서 문득 소장을 올리는 것인가? 이 뒤부터는 다시는 그리하지 말라. 나이 말은 단서를 열어놓은 것일 뿐이다. 너희들이 만일 다시 이 일을 의논하면 나도 용서하고 참을 수 없다. 한 웅등이 대답하지 못하니 대관 형조에 명령하였다. 거물어는 소사의 관원은 권문세가의 집에 출입하면서 사사로이 서로 의논하지 말라.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온방에 귀양 보내고 영구히 소용하지 않겠다. 태종실록 14권 태종7년 9월 7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세자의 조현 행차에 준수할 사항에 관한 사헌부의 계문 중국에 조현하는 데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건을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국가에서 매양 사신을 보낼 때는 그 복종들이 몰래 무역을 행할까 두려워서 감찰로 하여금 국경에서 규찰하게 하니 그 염려하는 바가 깊습니다. 지금 세자의 행차에 있어 종실과 대신을 모두 평소 등망 있는 이를 뽑고 아래로 집사 이르기까지 모두 신중하게 뽑았으니 반드시 주상의 뜻을 받들어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스스로 제재할 것이며 복종들이 어찌 감히 영을 어기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왕래하는 동안이 오래고 복종이 많으니 어찌 엄하게 법정을 세워서 미연에 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마땅히 행할 사건을 다음에 조목별로 열거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예감께서 채택 시행하도록 하소서. 일 동궁의 의대와 일체의 공진하는 물색은 안물 중에 일찍에 서연에 있던 자로 하여금 그 열고 닫는 것을 맡도록 하여 간사인 소인의 용사하는 것을 막고 환관, 방관, 별관 등 모든 제내관에 이르기까지 안물 중에 서연에 있던 자와 내관 가운데 청렴과 간명한 자에게 통솔시키고 대관에서 고찰할 즈음에 만일 어긋나거나 착오된 것이 있으면 안물과 내관도 또한 그 고찰하지 못한 죄를 논할 것. 1. 조현색에서 따로 작은 인을 만들어 양부 이외의 대소 인원의 의복과 잔물에 표를 붙여 본주에게 도로 주고 이를 책자에다 기재하여 한 벌은 예조에 보내어 돌아오는 날 환납할 때 상준하는 데 빙가하게 하고 한 벌은 서장관에게 보내어 노차에서 고찰하는 데 빙가하게 하소서. 1. 시비관 통사 타각부 등 모든 성중관은 모두 장물을 뽑아 정하고 그 채통을 규정하는 법은 조현색에서도 도당에 품하여 시행하고 사복의 여러 인원은 안마로 하여금 고찰하게 할 것. 1. 입주할 때 조현색의 인신이 없는 물건과 회환할 때 상사한 물건 이외의 것을 영을 어기고 가지고 다니는 자는 서장관이 때없이 수사하여 비록 미세한 물건이라도 모두 기록하여 회환한 뒤에 계문하고 복종의 주인과 장문은 이를 고찰하지 못한 죄를 논하고 사복의 여러 인원의 죄는 안마에 농급하게 할 것. 1. 무릇 진관과 관사에서 떠들거나 싸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서장관으로 하여금 그 즉시 규찰하여 다스리게 할 것.
소가 올라감에 대내에 머물러 두고 내리지 않았다. 안물은 외국에 사신으로 갈때그 일행의 물건을 책임 맡아 운반하던 관리고 관원이고 제내관은 국내에서 임금이나 동공을 받드는 관원인데 여기서는 항상 가까이 모시는 환관, 방관, 별감 등을 말한다. 조현색은 왕세자가 중국 황제를 조연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일을 맡아보는 임시 관아이고 안마는 외국에 사신이 갈때그 일행의 말을 맡아서 관리하는 관원을 말한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8일 무오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참찬 겸 대사원 김희선이 부친의 병간호를 위해 사직을 찬양하다. 김희선의 아버지 김천리가 늙고 리석어서 김희선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김희선은 효로 섬기기를 더욱 독실히 하였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9일 김희 첫 번째 기사 덕수궁에 나아가 문안하다. 태종실록 14권 태종 7년 9월 10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설미수가 만산군의 압송 및맛말 3,000필의 무역에 관한 예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다. 자문은 이러하였다. 1. 도망 중의 인구에 대한 일. 병부의 자문에 준하면 병과에서 요동, 동령이 전호, 김승이 상주한 것을 초출하였는데 이르기를 조선국에 가서 원래 만산군녀와 그 가속 전자수동 4,949를 데려오기를 영락 4년 12월 초 2일에 본국의 의주만호부에 이르기르니 기군 이불레 등이 고하기를 같이 온 유산성 등과 그 가속이 풍해도 등지에 살고 있었는데 본국에서 유산성 등 1789와 원대이 천령이 등과 북경부 영흥평부 등에 속한 남녀 219, 14구를 취해 데려다가 세운으로 나누어 관군을 차발해서 요동도사로 압송해 교부하였다고 하였고 또 기군 이불레 등 43명의 공술에 의거하며 1409가 강계도 등지에 살고 있는데 아직 발송하지 아니하였고 일찍이 취발하여 나누어 보내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 현재 기군 유사경이 219가 압록강에 머물러 살고 있는데 본국에서 이들 각인을 홍무이 35년 이전에 도래한 향후와 관사노복이라고 명색을 날조하고 있으며 각초 주군에도 또한 이런 등류의 인구가 있다고 함으로 모두 각각 수감하고 사람을 보내어 각초 주달한다 하며 명령하기를 기다리라고 하여 아직 출발시켜 발송하지 않았다. 이제 각인을 조회하니 모두 홍무연간의 오정타에 한결같이 부족한 인수인데 현재 요동도사에 해송한 1789와 앞서 통사 장흥수가 파견하여 보내온 숫자 내에 현재 남아있는 319와 병고자 12구를 제외한 이외에 2829가 있는데 아직 전과하여 발송하지 않으니 이들을 일률적으로 오래된 향호와 노복이라고 명색을 날조하여 전과 같이 구조할까 두렵다. 초출한 것이 본부에 이르러 행의하려는 즈음에 또 본국의 자문을 받았는데 역시 이 일이 때문이었다. 이를 참조하면 위의 인구는 홍무연간 오정타 토군이들이므로 응당 취하여 돌려보내야 할 인수인에 마땅히 본국에 행의하여 원래 행의한 사리에 비추어 기추해 시행토록 하라. 영락 5년 7월 14일 아침에 병부에서 가추 주문하여 흠의해서 예부로 하여금 문서를 행의하게 하는 것이니 험준하는 것 이외에 자문을 갖추어 본부에 보내는 바이다 하였다. 이에 본국에 행의하니 험준하여 원래 행의한 사리에 비추어서 아직 찾아내지 못한 인구를 찾아서 요동도사로 발송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인하여 발송하여 보낸 인구와 구수를 회부하여 시행하기를 바란다. 1. 마필에 대한 일. 병부의 자문에 준하여 영락 5년 7월 15일 아침에 조선국 사신 설미수가 서강문에서 헌봉한 성지인데 너희 나라는 말이 산출되는 곳이고 지금 중국 조정에서 말을 좀쓸 때가 있으니 너가 돌아가거든 국왕에게 말하여 알려서 말 3,000필을 바꿔 가지고 너가 장차 오면 그 값은 호부에 명하여 포견을 운반해 요동에 가지고 가서 내게 돌려주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예부에서 이대로 험준한 것 외에 이문하여 본부에 보냈으므로 본국에 자문하니 험준하여 시행할 것이다.